아, 너 왜 이렇게 심심하냐? 아, 그러게요. 심심할 땐 톡톡이 형이 있어야 재밌는데. 그니까. 너 나 하루 종일 안 보이네요. 아, 톡톡이 형 놀리고 싶다. 아, 심심해. 그러니까. 얘들아, 짠! 어, 뭐예요? 내가 사왔지. 오늘은 톡톡이 형이 쏜다! 빨리 가서 먹자. 뭐지, 뭐지, 이거 뭐예요? 아, 맛있겠다, 맛있겠다, 맛있겠다. 햄버거. 와, 침 고인다. 한 끼야. 먹자. 맛있겠다. 일단 햄버거 진짜 맛있어, 먹어봐. 다 같이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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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 위장에 블랙홀들이 있나. 순삭된 테이블 위 음식들. 아, 배불러. 잘 먹었어? 아, 형 진짜 잘 먹었어요. 아, 형 짱짱짱 진짜 맛있었어요. 좋아, 좋아. 그러면은 사는 건 형이 샀으니까 치우는 건 너네가 치워. 아, 그래요? 아. 그럼 음식물은 내가 치울게. 아, 그럼 나머지는 제가 치울게요. 이것도 재활용. 다 재활용이니까 뭐 재활용끼리 다 모아야겠네. 어, 이것도 재활용. 이것도 재활용. 이거 다 재활용이네. 여기 여기. 띠러리. 지금 뭐 하는 거죠? 치우랬더니 쓰레기를 한 곳에 모으고만 있습니다. Stupid, stupid. 아니 뭐 하는 거야? 뭐 하긴요. 분리수거하잖아요. 아니 이게 다 치운 거야? 네, 이거 지금 재활용끼리 다 모아놨잖아요. 이게 재활용 다 한 거라고 이게? 네, 재활용끼리 다 모아둔 거예요. 오, 오 마이 갓! 너 일로 와봐. 여기까지 여기까지 와봐. 아니 형이 오늘 재활용이 뭔지 아주 탈탈 털어줄게. 너 일로 와. 아 뭐야? 너 저거 들고 와. 저거 들고 와. 아 뭐야 갑자기? 아, 일로 와, 일로 와. 아, 재활용이 질도 모르는 놈들. 아, 어리석은 놈들. 아파요 아파요. 너 글로 들어가. 너 들어가. 저기요. 아 얘도 데려가야죠. 우리나라 국민 1인당 발생하는 하루 평균 가정생활 폐기물은 0.47kg. 2017년 3월을 기준으로 연간 발생량이 전국 200만 톤을 훌쩍 넘었습니다. 오늘도 매립지로 가는 일반 쓰레기 중에는 플라스틱, 비닐과 같이 재활용이 되는 쓰레기가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죠. 1인 가구 증가 등의 이유로 일회용품 사용은 점점 늘어만 가니 쓰레기의 양을 줄일 수 없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자선책은 재활용을 활성화해 자원을 순환시키는 방법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이 재활용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을까요? 앞에 보이는 다양한 물건들이 있어요. 안 되는 거 그냥 안 되는 거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다 돼. 아 여기는 결국 다 된다. 다 된다 다 된다. 이거 다 닦아버려. 왜요? 음식물 그 파리 꼬여서. 아 다 되는 거 같은데. 아 다 되는 거 같다. 이거 약. 약은 안 되나요? 약은 약국에 갖다 줘야 됩니다. 아 진짜요? 실제로 약국 제가 약국에서 알바도 했었고 지금 이제 약대생이거든요. 이거 일단 갖고 있겠습니다. 이거 안 되고 이거는 왜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어 그냥 종이랑 재질이 달라서 약간 코팅이 됐나? 어 이 뭐요? 이거요. 아 이거 이거 뭐 워머인가요? 엄마가 버리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종이 스티로폼인가? 아닌데 종이라고 하기도 애매하고. 아 일단 본인 들고 있는 것도 지금 다 드셨나요? 네. 그럼 일단 버려주세요. 네. 페트병끼리. 페트병끼리. 비닐이. 비닐이. 비닐은 비닐이끼리. 비닐이. 비닐이. 캔은 캔끼리. 병은 병끼리. 아 좋아요 좋아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분리 아니에요? 아. 끼리끼리 버리면 된다. 그러니 분리 수거다. 이거 오늘의 명언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올바른 재활용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죠. 신문지, 영수증, 우유팩이 있습니다. 어떻게 분리해야 할까요? 정답은 신문지는 종이류로, 우유팩은 종이 중에서도 팩류로 분리하고 영수증, 부직포 등 코팅이 된 종이는 일반 쓰레기로 배출해야 합니다. 플라스틱 병이나 유리병은 병 속 이물질을 깨끗이 닦아낸 후 붙어있는 상표를 제거해 배출해야 하고요. 음식물을 담았던 스티로폼 역시 깨끗이 세척 후 버려야 하죠. 어때요? 이 정도는 참 쉽죠?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여기 딱 서, 여기 딱 서, 여기 딱 서. 자, 이제 분리수거 잘 하는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좀 알겠니? 아, 좀 알겠어요. 어떻게 분리를 해서 배출을 해야 되는지 느낌이 딱 왔어요. 아, 저도요, 저도요. 아, 근데 여긴 어디예요, 형? 우리가 버린 쓰레기들이 재활용되기 위해서 꼭 거쳐야 되는 과정인 곳이지. 오, 그럼 얼른 들어가서 보면 되죠. 뭘 봐, 섭섭하게. 어? 그래서 형이 너희들을 위해서 준비를 했지. 어? 체험 삶의 현장! 너희? 이거 둘만 하는 거예요? 뭔 소리야, 형도 같이 하지. 관리 감독. 아!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아, 빨리 가, 또 빨리. 놀라고, 진짜. 아, 안 놀아, 빨리 와. 버려진 쓰레기들의 중간역. 재활용 선별장입니다. 이곳에선 하루 40여 톤의 쓰레기를 플라스틱, 종이, 스티로폼 등 27가지로 세분화시켜 분류하는 작업을 하고 있죠. 마구 쓰레기를 버렸던 분할못 새 남자! 이제부터 분리수거와 친해지길 바라며 작업 시작! 와, 이게 너무 빠르고. 아, 근데 그리고 양도 너무 많아가지고. 이 짧은 순간에 하나하나 다 분리를 해서 버려야 된다는 게 어렵습니다. 종이는 아닌 것 같은데도 종이인 것도 많고, 종이인 것 같은데 종이가 아닌 것도 많아요. 매일 눈으로 지켜보고 있다! 아유, 손은 느린데 분리할 쓰레기는 많고. 자, 이번엔 저기! 플라스틱 파트의 일자리가 났다니 이동해 보죠. 이 음료수 병하고, 네. 막걸리 병, 네. 하여튼 이런 건 다 페트 병이에요. 페트 병, 네. 이런 거, 네. 다, 이런 거. 다 물병하고 이건 다. 네, 이거. 이게 말로는 참 쉬워 보여도 플라스틱은 재질에 따라 한 번 더 분류해야 하기 때문에 까다로운 선별 과정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흔히 플라스틱 병이라 부르는 것들은 대부분은 폴리에틸렌 테레포탈레이트, 줄여서 PET라고 하죠. 아니 뭐 어차피 같은 플라스틱인데 뭘 귀찮게 재질에 따라 나눠야 되죠? 라고 물으신다면 톡톡씨 깨알 상식 사전. 분리수거된 플라스틱은 잘게 잘라 녹여 새로운 형태의 플라스틱으로 만드는데요. 하지만 재질에 따라 녹는 점이 달라지기 때문에 만약 플라스틱을 마구잡이로 섞어 넣는다면 미처 녹지 못한 다른 재질의 플라스틱으로 인해 울퉁불퉁 못난이 플라스틱이 되는 겁니다. 같은 종류라도 재질에 따라 분류해야 하는 또 다른 용기, 바로 캔입니다. 용도에 따라 철과 알루미늄으로 나뉘는 캔은 선별 과정에서 사람의 손이 아닌 자석을 이용하게 됩니다. 알루미늄은 비자석, 반대로 철은 자성을 띠는 대표적인 물질로 천장에 달린 큰 자석을 이용해 철캔만 쏙쏙 빼내어 쉽고 빠르게 선별할 수 있죠. 컨베이어 벨트 위로 끊임없이 쏟아지는 쓰레기들. 분류를 해도 해도 마지막까지 남는 쓰레기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잔재 쓰레기라고 하죠. 화력발전소나 공장 등의 연료로 활용할 수 있지만 그 종류가 매우 한정적이기 때문에 여전히 소각이나 매립이라는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는데요. 선별장에서조차 선택받지 못한, 즉 재활용이 되지 못한 쓰레기들이 다시 태어날 수 있는 방법은 어디 없을까요? 내가 지금까지 마시고 버렸던 수많은 음료수병과 플라스틱 용기들, 그리고 마음에 들지 않아서 버렸던, 내가 살이 쪄서 버렸던 옷들, 지금쯤 다 어디 있을까? 새 거 너무 좋아, 새 거. 새 거 너무 좋아. 할머니? 할머니! 할머니! 근데 예전에 갖다 버린 가구들은 다 어떻게 됐을까? 이렇게 나의 지식을 채워주던 수많은 책과 문제집들,
폐지가 된 책들은 또 다른 용도로 탄생했겠지? 본인들이 버린 쓰레기에 행방을 찾아 나선 세 사람. 우와. 자, 여기가 어디입니까? 여기는 은행입니다. 근데 은행은 은행이긴 한데 재활용이 가능한 소재를 모아둔 재활용 소재 은행이죠. 그쵸. 버려진 공병이 멋진 조명기구가 되고 다 마신 우유팩이 실용적인 지갑으로 변신하는 바로 연금술이 펼쳐지는 곳이라고 할 수 있죠. 맞습니다. 환경부의 발표에 따르면 연간 213톤의 의류 폐기물이 발생한다고 해요. 덜 쓰고 덜 버리자는 것이 실제적으로 어렵다면은 다시 쓰면 되지 않겠어요? 맞습니다. 폐기물이 저처럼 뽀얀 모습으로 아, 같이. 폐기물이 저희처럼 뽀얀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는 현장으로 함께 가시죠! 폐기물들이 새로운 용도로 다시 태어나는 이곳! 버려진 공병, 폐지, 폐가구 등이 재치 있는 아이디어와 감각적인 디자인을 만나 새로운 가치로 탈바꿈되는 재활용센터입니다. 폐기물에 새 생명을 불어넣는 마술 같은 일들이 펼쳐지는 것이죠. 비리 났다고요? 얼른 다 나가세요. 위험하니까 빨리 나가세요. 다 비치세요. 불! 어! 아! 불! 어, 위험해! 아! 불! 뭐야? 물 안 나오잖아! 아, 이거 고장난 거 아니야? 어쩔 수 없이 버려야겠네. 야, 어? 너 지금 이거 버리는 거야? 아, 그럼요. 아니, 이걸 엄청난 걸 만들 수 있는데 왜 버려? 아, 진짜로요? 그래. 화재 현장에서 단연 맹활약하는 소방 호스. 하지만 소방 호스는 6개월에서 1년이면 해지고 찢어지기 때문에 비교적 수명이 짧은 편입니다. 그러나 이 질기고 튼튼한 재질에 방수까지 겸비한 알짜배기 소재를 쓰레기로 방치하는 것은 완전 stupid! 소방호스를 어떤 용도로 재활용할 수 있을까요? 폐소방호스의 결합금속구가 식물이 자랄 수 있는 화분이 되고 빈티지한 느낌의 조명으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소방호스의 튼튼한 천은 컵을 감싸는 컵홀더로 실용만점 수납거리로 가방이면 가방, 지갑이면 지갑 소방호스 당신 완전 great it 아이템 인정! 소방호스의 감동적인 재탄생에 이어 톡톡 씨가 도착한 이곳에는 어떤 아이템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우와, 이게 유리병이... 이건 누가 봐도 작품 아닌가요? 아, 너무 아름답잖아. 유리병을 특수 제작한 가마 속에서 3-4분간 가열해 원하는 형태로 디자인하는 슬럼핑 기법을 활용한 건데요. 고온에서 흐물흐물해진 유리병에 테크닉이 더해지면 다양한 모양의 공예품을 만들 수 있답니다. 좋아 계속 그래요. 계속 좋아 이랬으면서 좋아 얼굴 빨개질 때까지 좋아 스탑 굿. 우와, 블로잉. 파이프를 이용해 유리 공예의 꽃이라 불리는 블로잉 기법까지 적용하면 톡톡시처럼 이렇게 볼륨감 넘치는 바디를 만들 수도 있죠. 우와. 임무를 다한 유리병은 이처럼 조명, 우와. 시계, 접시 등 전혀 다른 용도로 재활용되어 경제 가치를 높일 수 있습니다. 뭔가에 홀린 듯 이끌려가는 물음씨. 그가 반한 아이템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책? 가까이서 보니 책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도대체 책에 무슨 마법을 부린 걸까요? 오래돼 버려지는 책을 새롭게 재본하거나 북홀딩 아트라는 예술 기법을 접목시켜 헌책의 내지를 오리고 접어 독창적인 조형물로 만드는 작업인데요. 종이라는 특징을 살리면 다양한 입체 작품을 만들 수 있답니다. 책의 내용으로
지식과 감동을 채웠다면 책이라는 소재에서도 또 다른 감동을 느껴보는 것. 재활용의 또 다른 의미입니다. 자, 우리가 버려지는 소재들을 어떠한 방식과 아이디어를 접목해서 만든 이 재활용 제품들을 살짝 맛보기로 봤잖아. 어땠니? 일단은 소재가 허름해 보이진 않았고요. 그리고 용도가 아예 뒤바뀌니까 같은 소재 다른 물건의 새로움을 느낄 수 있었어요. 오, 맞아요. 저도 잠깐 봤지만 지금 막 뭔가 만들고 싶고 막 지금 아이디어가 떠올라요. 떠올라. 떠올라? 떠올라. 그거 그럼 잘 간직해뒀다가 우리가 재활용 제품 만들 때 그 써먹어보자. 오, 좋아 좋아 좋아. 준비됐어? 예스. 준비됐어? 네. 아, 만들어보자. 아, 떠오른다. 아이디어. 폐기물에 관한 문제를 환경 교육과 엮어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을까? 일곱 가지 모양의 블록을 활용해 버려지는 페트병을 재사용할 수 있는 교육용 블록 완구가 탄생했습니다. 특수 제작한 블록을 페트병에 연결하면 실제로 가지고 놀 수 있는 장난감부터 자동차, 곤충, 로봇 등 100여 가지 이상의 모형을 조립할 수 있고요. 아이들은 이 과정을 통해 창의력과 지각 능력 등의 발달과 함께 쓰레기로 여겼던 페트병도 가치 있는 자원이라는 생각을 갖게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평소 거의 매일 마시고 버리던 일회용 플라스틱 컵을 이용해 깜찍한 화분을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흙이 없어도 주기적으로 물만 채워주면 식물을 키울 수 있는, 자, 한마디로 수경재배 키트인데요. 밭의 역할을 하는 스펀지 사이에 씨앗을 넣고 물을 빨아올릴 수 있도록 끈을 연결한 후 특수 블록에 넣으면 1차 준비 끝! 이제 플라스틱 컵에 연결만 하면 활용도 만점! 수경재배 화분이 완성됩니다! 아이들은 이 투명한 화분을 통해 뿌리로 흡수한 물이 줄기를 타고 맨 윗부분까지 스며 올라가는 모세관 현상의 원리까지 배울 수 있는데요. 식물의 뿌리와 줄기라고 할 수 있는 실올 사이의 빈 공간으로 물이 흡수되어 식물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죠. 애들아, 오, 짠! 오! 오늘은 톡톡이 형이 쏜다! 웬일이야? 형 왜 그래요?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거 아니겠니? 그래, 우유 먹어, 우유 먹어. 역시 우유는 형이 사준 우유야. N분의 1이야. 다이어트해. 오빠, 당연히 원샷이겠죠? 우유까지 마시고 이제 더 불끈불끈 힘이 나는 세 사람. 어휴, 그 에너지를 어디다 쓰나 했더니 하여간 남자들이란. 됐어. 예스. 무름아, 무름아, 나야. 네가 마시고 버린 우유팩. 아, 나 배부르긴 한데. 아, 지금 먹는. 아, 뭐야? 왜? 못 봤어요 지금? 우유가 움직, 우유팩이 움직여요 혼자 지금. 뭘 움직여? 아, 이거 움직였는데 방금? 정신 차려. 아, 진짜 덜 먹었네. 아, 진짜 움직였는데? 아이고. 너희가 우유만 꼬박하고 버린 우유팩을 보고 뭘 그렇게 놀라? 이거 할 말 있나 봐요. 할 말 있나 봐. 톡톡아, 안녕. 야, 말을 해. 뭐라고? 네가 앞장선다고? 어? 자, 날 따라오라구. 마른 하늘에 날벼락도 아닌 마른 우유팩에 끌려가는 세 사람. 우유팩은 이들을 어디로 데려가는 걸까요? 세 사람이 도착한 이곳은, 자, 우유팩이 새롭게 태어나는 미키월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갑은 지갑인데 지갑의 디자인이 어째 이게 낯이 익죠? 오! 여기도 우유팩! 오호! 저기도 우유팩! 맛있는 우유를 담고 있던 종이팩이 이제는 동전과 카드를 담는 지갑으로 변신했군요! 선생님! 선생님! 선생님!
저 이제 우유 다 마셨어요. 이걸로 지갑을 만들어. 주대요, 주세요, 변신시켜 주대요. 고품질의 천연 펄프로 만들어지는 우유팩 몇 개로도 두루마리 화장지 한 개를 만들 수 있지만 팩 속을 씻지 않은 상태로 일반 종이와 같이 버리면 재활용되지 못하기 때문에 현재 3분의 2가량의 우유팩이 그냥 폐지로 버려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물에 젖지 않는 우유팩이 의외로 튼튼하다는 점을 착안해 지갑이라는 아이템을 떠올리게 되었다는 업사이클링 1인 청년 창업가. 우유팩 세척부터 살균, 재단, 커팅, 부품 부착 등 전 과정이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며 특히 종이의 특성상 아무리 세제로 씻어도 우유의 잔향이 배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살균, 소독에 신경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수많은 재활용품 중에서도 우유팩을 선택한 특별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유팩과 주스팩을 보면은 그 나라에서만 볼 수 있는 디자인적인 특성, 예를 들면 폰트라든지 캐릭터, 그 다음에 그 나라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색감이라든지 이런 게 다 압축되어 있더라고요. 그걸 보고 아, 이게 시각적으로 디자인적으로 뛰어나니까 이걸로 뭔가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우리 일상생활에서 친한 제품을 만들고자 해서 이 작은 제품이 탄생을 하게 된 거예요. 우유팩인 듯 우유팩 아닌 우유팩 같은 너. 디자인도 유니크하지만 와, 이거 꽤 견고함까지 갖춘 우유팩 지갑. 이것이 바로 돈을 모으는 방법 아니겠슈? 야야, 빨리 가자. 전시물에서부터 느껴지는 이 아트 스멜. 버려진 쓰레기들을 활용해 예술 작품으로 승화시키는 업사이클 아트 작업실입니다. 이처럼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재료를 활용해 상상력과 감성을 자극하는 오브제들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바다에 떠다니는 나무 조각, 고장난 텔레비전, 버려진 서랍까지 모두가 관심 없이 스쳐 지나갈 이 쓰레기들이 작가에겐 훌륭한 예술 자료가 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앞에 한번 보세요. 우와. 오. 버려진 폐 가전제품 안에서 나온 부품들이에요. 아. 우리가 보는 컴퓨터나 뭐 오디오나 여러 가지 재료들이 그 폐 가전제품 있죠? 네. 거기서 나온 재료들이에요. 작품을 만들 수 있는 재료. 그걸 가지고 오늘 업사이클 조명 작품을 여러분들이 만드실 거예요. 저희가요? 네. 세 사람의 창의력을 마음껏 발산할 수 있는 시간. 목판에 갖가지 폐품을 장착하고 꾸며 나만의 DIY 조명을 만들어 볼 텐데요. 버려진 전선 조각과 금속들이 어떻게 표현될지 기대가 됩니다. 소질 있으신 것 같아요. 되게 재밌게 나온 것 같아요. 아, 저 원래 미적 감각이 있어요. 아, 그러세요? 수염 있잖아요. 예, 수염. 이 수염은 저 같으면 부품의 일부분이 있죠. 이런 거. 이거보다는 이런 게 좀 끝에 여기를 잘라내고 이런 게 붙어 있으면 더 재밌겠죠. 조금씩 윤곽을 드러내는 조명들. 톡톡 씨는 핑크색의 선으로 확실한 포인트를 줬고요. 느낌 씨는 구리 전선을 활용해 차가움과 따뜻함을 동시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세 사람이 심혈을 기울여 완성한 재활용 조명 삼형제가 완성됐는데요. 이야, 생각보다 그럴싸한 작품이 탄생한 것 같죠? 예술이란 이처럼 작은 발상의 전환 아니겠어요? 그야말로 재활용의 가치가 빛을 발하는 순간입니다. 자, 올바른 분리수거 방법과 함께 재활용에 대한 아이디어까지. 지금까지 막 쓰고 막 버렸던 이런 못난 행동들에 대한 반성과 함께 재활용에 대한 밝은 미래까지 알 수 있어서 너무나 좋았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이제는 일회용 사용을 좀 줄이고 또 물건을 버릴 때는 대체용으로 사용할 수 있을지 좀 더 고민 좀 해보려고. 아우, 그거 좋네요. 저는요, 짜자잔! 이 버려진 우산으로 만든 카드 지갑을 들고 다니면 막 사람들이 이게 뭐냐고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는 이 재활용에 대해서도 알리고
환경에 대한 경각심도 다시 한번 심어주는 거죠. 오, 좋아, 좋아, 좋아. 그러면 우리가 지구촌에 있는 전 세계 사람들에게 이게 좋은 거 알려야 되잖아. 구호를 힘차게 외쳐보자. 좋습니다. 궁금해서 묻고 과학을 느끼고 여러분이 말하는 대로 이지 사이언스! 이야. 아, 죄송합니다. 아, 이거 웃는 거 어, 저도 같이. 아, 너는 까맣잖아. 아, 아 뭐야.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거야? 아니, 난. 아, 그새 작아졌네. 내가 더 이뻐. 뭐 이뻐, 내가 더 이뻐. 색상 봐, 잘 빠졌어. 내가 더 이뻐.